자, 이럴 거면 뮤지컬 69회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연우입니다. 네. 자, 우리 아까 아니 저번에 1부 네. 1부에서 이제 질문만 하고 시간상 멈췄던 그렇죠. 이제 스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맞아요. 1부 질문에는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네. 1부 끝자락에 나눴던 질문이 뭐였죠? 홍보하는 제의가 더 이해가 안 된다. 네. 우주에 가는 게 꿈이라는데 고작 1년을 못 보내주는 은기가 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둘 다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의가 통보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통보하고 나는 무조건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아 그래도 그냥 축하하면서 보내주면 안 돼? 라는 말을 계속 뒤에 하는 걸 보면은 이건 그냥 서프라이즈인 거야. 그 제 입장에서는 나 이렇게 됐다? 드디어 간다? 뭐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했다가 근데 또 은기 입장에서는 그걸 통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막 우리 그런 얘기 했단 말 여기서도 아니 1년은 가겠다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삐져서 나가냐? 이랬더니 은기들이 전에 이제 예전에 은기들이 아니 일단은 화가 나서 나갔는데 나 또 다시 들어와서 그래 잘 갔다 와 내가 맞아 이렇게 해주려고 했어 이러는 은기들이 다 다 그러려고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사고가 이제 사고가 나니까 맞아요 이랬다는 거지.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도 저는 뭐 이제 제이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는데 은기가 처음 제가 우주항공국에 합격했을 때 축하해라고 해줬던 것처럼 내 꿈을 당연히 봐왔던 사람이고 그 기간을 함께 해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 항공국 그 우주 여행하게 됐어라고 했을 때 같이 축하해라고 해줄 줄 알고 그 기대를 부푼 마음에 난 오히려 이 이야기를 계속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얘기해줘야지 놀래켜줘야지 라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왜 이러지가 된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서운해서 자존심이 서로 상한 건데 그래서 이제 아 이게 결국엔 일어날 사건은 일어나게 된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또 드라마가 진행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이도 은기도 생각하는 방향 이게 그 지점이 같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사고가 만약에 없었다면 결국에는 생각할 시간을 좀 갖고 와서 얘기를 진행하다 보면 그래 다녀와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둘의 어떤 그 상황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없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이도 내가 1년 동안 너를 떠나 있어야 하니까 내가 이거 잘 갔다 오면 이제 정말 긴 휴가 쓸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그때 니스 정말 행복하게 갔다 오자 가자. 그럼 너 너무 행복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니스 가자라고 한 건데 맞아 그 먼 미래까지 이렇게 설레면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제이 나름 은기를 사랑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방식 차이였던 것 같아요. 조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은기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은기가 뛰쳐나갔다 돌아온 은기가 제이에게 뭐라고 말해줬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아까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근데 나 좀 서운하다. 근데 이런 대화가 필요하지. 왜냐면 사실 5년이란 기간을 만나면서 물론 이 부분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넌 항상 이런 식이잖아 라고 했던 것들이 좀 약간 어떤 저랑 평상시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항상 같이 상의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일방적인. 계획했던 것들을 은기 입장에서는 그런다고 받아들이는 거를 충분히 어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가장 큰 부분에 있어서 은기가 느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상의 없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조금 서운했다. 그래서 그렇게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지 못했던 것 같은데 너 꿈을 너가 그토록 바라던 꿈이었으니까 내가 1년 잘 참고 기다려볼게. 건강히 잘 다녀오고. 근데 혹시 뭐 영상통화나 이런 건 안 되니? 이런 식으로 좀 우주 탐사 일지를 쓸 거야. 일지 말고 나는 실시간으로 좀 얼굴을 보고 싶을 때가 있을 민공위성, 것 같아. 인공위성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딱 진짜 이랬을 것 나는 같아요. 나는 그 제이가 우주에 가기 전과 갔다 오고 난 후에
대화에 뱉는 성향이나 선택, 단어 선택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것들이 예전에 은기가 말하는 방식이지 않았을까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입장이 좀 바뀌어서. 그러니까 제이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고 은기는 지금 감정적으로 다가온 거를 정리하고 난 다음에 조금 컴다운하고 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반대로 이제 제이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계속 회피한단 말이지. 너 왜 회피했다가 이제 제이가 계속 회피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이제 이게 역지사지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다녀왔어? 산책 이러는 것도 말이라도 하고 가지 라는 식의 대화 방식이 오제, 원래는 예전에 둘의 반대되는 대화 맞아요. 방식이었을 것 같아.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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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 다녀왔어? 나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가야 돼? 나한테 말이라도 하고 가지. 그 약간 이게 은기의 대답이었을 것 같은 거지. 은기와 제이가 좀 바뀐 듯한 대화 방식. 상황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제이의 선택이 달라졌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만약에 은기가 이렇게 나갔다 와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어. 나 너무 축하해 주는데 근데 나한테 말이라도 좀 하지. 미리. 너와의 1년이 너무 나한테는 크고 너무 외로울 것 같아. 나는 그 제이 입장에서는 아 나는 너한테 이거를 너가 통보로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했던 건 그게 아니었다. 너가 만약에 통보로 받아들였다면 너무 미안하고 나는 사실 우리가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소식을 아끼고 아끼다가 바로 결정이 났을 때 너와 함께 축하하고 싶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너한테 상처를 줬다면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나 이해해 줄 수 있지. 갔다 오면 우리 리스 진짜 재밌게 잘 갔다 오자 라고 했을 것 같아. 그럼 또 은기는 그쵸, 그래 난 너가 나한테 미리 얘기해 줬으면 그래 잘 다녀와 이러고 또 참았을 거야. 그러니까 약간 제의 선택이 맞아요.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 우주 탐사라는 기회가 사실은 굉장히 가문의 어떤 뭔가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지. 물론 이 시대적인 그 배경이 어쨌든 그 인간을 복제할 수 있고 이거 어쨌든 뭐 미래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우주 탐사의 기회는 진짜 쉽지 않은 대사에서 나오듯이 그런 기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꿈을 이루겠다는데 그거를 내가 외롭기 때문에 옆에 있어줘. 이게 은기 입장에서도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마음은 외롭겠지만 서운하지만. 내가 그래도 잘 참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은기도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제이도 내가 진짜 잘 다녀와서 우리 앞으로 더 막 긴 휴가도 쓰면서 즐겁게 지내자.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맞아요. 네. 또 하나의 관객분들 의견이 가장 많이 갈리는 장면이 있다고 해요. 우주에서 돌아온 제이가 복제 제이 앞에 나타나는 씬. 그래서 제이가 복제 제이 앞에 나타날 필요까지 있었냐? 대 그게 매뉴얼인데 제이가 왜 잘못이냐? 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저는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매뉴얼은 아니었고 그냥 분명히 뭐 이렇게 제안은 했겠지만. 이 나중에 왜 그렇게 내 앞에서 데려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그건 시스템에서 권한 거야. 트루인데 내 마음은 그렇게 우주 탐사를 하면서 복제된 은기를 마주하는 상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잘 회피할 수 있을까? 나는 진실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우주에 돌아온 순간부터 은기를 마주하는 그 시간 내내 은기가 나를 떠나기 전까지 헤어짐을 고하기 전까지 정말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제이는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짓말이 뭐가 있지? 라는 생각으로 설계를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은기가 이렇게 반응하면 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근데 이렇게 반응하면 난 또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나는 얘를 포맷하고 폐기할 생각 없거든. 끝까지 난 얘를 이 사람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주에 갔던 것도 언젠가는 이 은기가 가짜라는 존재 가짜라는 거를 내가 인지하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와도 포맷하지 않고 폐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저는 우주를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딘가 실존하고 있는 은기가 있다면 나는 정말 살아있는 은기가 있는 거니까 너도 나는 책임져야 될 이유, 명분이 난 생기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떠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그냥 그 계획 중에 하나였다. 은기가 자기가 복제인간이라는 거를 알지 못하게 할 알려줄 수 없는 계획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그냥 진짜 매뉴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 시스템에서 권하는 거는 팩트고 그거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돌아오기 전에 은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했겠지만 이게 제이의 생각에서는 그 로봇 제이와 진짜 자신이 비교 대상이 될 거라고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은기를 마주했을 때 그런 나의 복제된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그런 그 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미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만 생각하고, 정말 은기의 마음이 진짜 어떤 나와 같고 다른 그 존재에게 갈 거라는 생각은 아예 리스트에 없었던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때까지는 나도 못했을 것 같아요. 상상은 못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어떤 그런 과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이제 이 은기가 점점 더 뭔가 그게 느껴지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 로봇 제이에게 마음이 가고 이렇게 한다는 게 느껴져서, 그때는 시스템에서 권해서 한 거는 맞지만 그걸 얘기함에 있어서는 왠지 모르게 이거를 내 태도는 조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피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되는 그래서 맞아.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피하고 싶은 그냥 그런 느낌이었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절대 그냥 제이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은기가 나한테 이별을 고하기 전까지 아직도 착각하고 있었던 건 은기를 복제하고 은기를 내 옆에 두는 게 은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을 은기라면 이해해 줄 거라고 난 착각하고 있었다고 봤기 때문에 아 복제하는 것 자체도 이해할 거라고 언젠간 내가 정말 은기라면 내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너도 내 옆에 있길 원했을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복제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도 최대한 모르게 하고 싶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나 우리가 그 악몽 리프라이즈일 때도 너는 날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조금 난 중의적이라고 생각했거든. 진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기와 복제되는 기 둘 다. 그리고 이제 우주 탐사에서도 우리가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게 될까? 라는 거는 사실 복제 은기한테 한 말이고 나 우주에 왔어. 이거는 진짜 은기한테 한 말이고 이게 조금 저한테는 그 중의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이거는 이 말은 진짜 은기한테 하는 말이고 어떤 말은 지금 현재 은기한테 하는 말이고 이런 말들이 좀 있어서 나는 계속 착각을 했어. 이게 나에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짊어지기 위함이라고 난 생각했는데 이게 다 나의 오만이고 실수인 선택이었던 거구나라는 과정이라고 봐서, 사실은 만약에 3자 입장에 봤을 때 결국에 내가 깨달은 건 아, 다 나의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나는 약간 가정. 알고도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제가 어쨌든 이 어쩔 수 없이 이 어쨌든 보내줘야 되는 기억일 뿐인 건데 그거를 차마 보내지 못하고 그 기억을 실존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부여잡는 느낌이구나. 네, 잡는 계속 놓지 못하고 잡는 심정인데 그 선택이 어떤 거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게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다 봐야 되는 건데 맞아요. 그게 진짜 정말 여러 가지 색깔이 묻어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우 언니가 떠난 은기를 보면서 제이가 은기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는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돌아오지 말라고 아 떠났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떠났을 때는 좀 반반인 것 같아. 처음에 떠났을 때? 아니 그 이제 헤어졌을 때 떠난 은기를 보면 그러니까 로봇 제이에게 갔을 때? 아 이때 한번 제대로 된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 건데 네. 내가 그래서 그 선택을 로봇 그녀에게 그 선택을 나는 넘겼다고 봤음. 내가 우주에 가게 되는 기회를 마주쳤을 때 나는 우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다. 우주로 가고 싶은 선택을 했는데 너가 만약 그런 같은 기회가 나는 주어졌을 때 나는 은기가 죽음으로써 떠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너 앞에서 그 은기가 포맷이 되었을 때 너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건데 은기에 대한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거야? 나는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이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나랑은 또 다른 존재라고 인정을 했던 것 같아. 그게 은기를 인정하면서 그녀 또한 다른 존재구나 라는 걸로 해서 나는 완전히 좀 해방된 느낌? 한편으로는 그녀가 그 내가 그녀에게 우주 탐사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그 선택을 상당히 궁금해했을 것 같고 은기가 똑같은 은기라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선택을 하는 은기를 보면서 그럼 그녀 또한 다른 존재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난 포맷 해주세요라는 말도 진짜 나는 해방이야. 그런 마음으로 전혀 돌아왔으면 좋겠지만 돌아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게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의 어떤 그 여부가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 생각을 해볼 때 저는 그 대본 처음 막 리딩할 때부터 이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 포맷해 주세요라는 대사 자체가 저는 이제는 보내줄게 잘 가 은기야 이 의미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직전에 하는 대사가 나를 가장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던 건 저 별도 저 우주도 아니고 너였어 은기야 이 대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은기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포맷해 주세요가 그 당시에는 관객분들이 제이를 포맷할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오히려 제이를 포맷을 하게 되면은 저는 진짜 그 어떤 그 다른 존재에게 가버린 그 은기의 마음에 좀 미움이나 어떤 원망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텐데 네. 그 포맷해 주세요는 저는 은기를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다라고 인지를 하고 마지막 그 회상을 하면서 만남을 갖고 이제 포맷해주세요. 이제 잘 가. 이래서 이제 그 포맷해주세요라는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마냥 뭐 슬프거나 그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대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뭐 끝이다 은기가 돌아오지 않고 막 이게 아니라 제이가 보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그럴 거예요. 만약에 여튼 둘 다 제이가 책임자잖아요. 관리자라고 내가 제이가 관리자인데 나는 연장을 하지 않을 거고 언젠간 폐기 처분 될 이제 그 기간만 남은 둘인데.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둘이 아마 니스의 바다에 다시 가게 됐을 때 처음과 다시가 그걸로 이들은 끝났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끼리는 했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보면서 바다를 마지막으로 이 둘에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주지 않았나. 저는 또 궁금한 게 제이는 어쨌거나 이제 우주에 가서 은기에게 그 일지를 찍어서 보내는데 진짜 그 마음이 어떨까 되게 궁금해. 사실 이미 돌아가면 물론 은기가 그 네, 있겠지만 있지만
진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되게 들고, 왜냐면 계속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물론 맞아, 똑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은기를 찾으려고 떠났던 건데, 진짜 살아서 숨 쉬고 있는 은기가 내 눈으로 존재한다는 것만 확인한다면 그 마음으로 떠났던 건데,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좀 그거를 제이한테 맡겼어요. 그날에 제이에게 진짜 은기를 봤는지 못 봤는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일지의 어떤 그 것들이 되게 많이 달라지. 좀 많이,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상태가. 저는 그 일지를 쓸 때 그 마음이 너무 복합적이에요, 사실. 할 때 어쨌든 제이는 내가 이제 그렇게 존재하게 한 은기가 로봇 은기라는 거를 알고 있고, 어쨌든 팩트로는 그냥 그걸 그냥 너라고 믿고 싶은 거지. 로봇이 이렇게 만들어진 은기가 있을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쓰는 일치이기 때문에 그 혼란과 그리고 또 기쁨과 다시 너를 마주할 수 있다는 기쁨과 슬픔과 사랑과 막 벅참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다 뒤섞여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계속 믿고 있는 거죠. 다시 가면 우리 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갈 수 있을 거야. 모든 게 다. 이렇게 내 스스로한테 하는 그런 다짐이기도 하고, 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짐, 네. 다짐. 네. 황이 여기는 진짜 제이가 딱 돌아오잖아요. 로봇 제이 앞에. 그때 심정이 어때요? 진짜 이게 무슨 소린가에 대한 사실 바로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버버하게 돼.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이럴 것 같아. 진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근데 점점 시간이 처음에 제가 그냥 저로서 봤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배신감에. 왜냐면 난 진짜 3개월 동안에, 왜냐면 저는 엄청난 죄책감 자책을 맞아. 하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나 때문에 못 갔다고. 하나뿐인 그 꿈을 잃고서 살았는데, 근데 난 그거에 대한 너무 큰 미안함과, 물론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그게 너무 미안하면서 이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와서는 갔다 나 우주 갔다 왔어. 서로에게 잘 된 거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너무 큰 배신감에 이제 막 나는 그럼 왜 이렇게 미안해하면서 살았고, 이 행복했던 시간들은 도대체 그 존재는 뭐며, 존재는 뭐고,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 드니까 처음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 배신감에. 어떻게 어떻게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진짜. 나한테. 근데 이제 은기로서 조금 더 바라봤을 때는, 그래서 정말 그 정말 폭풍 같은 혼란인 거예요. 왜냐면 이런 맞아요. 제이를 저는 사랑했던 게 맞으니까. 근데 그게 맞아. 실존으로 다가왔을 때 오는 그 충격과 근데 나는 그래도 그 이런 제이를 사랑했던 건데 에 어떤 그 혼란이 정말 크게 느껴지죠. 다시 그 제이가 돌아온 다음에 그 그녀의 로봇 아파트 가서 그녀를 마주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니스 가자고 하잖아요. 그때 어때? 그때 은기들 표정 보면 장난 아니에요. 표정이 얼척이 없어요. 진짜 뭐냐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은기한테 있어서 별은 제이고 내 꿈이 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물론 내 꿈은 제이와의 어떤 보통의 하루들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그런 삶을 꿈꾸는 나인데 저는 니스가 저의 어떤 그 버킷리스트의 종착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이를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이 샤갈의 미술 전시관에서 우리가 처음 만나게 된 거고 뭔가 샤갈이 죽기 전에 있었던 그 니스라는 곳에 이 시작을 함께 했던 제이와 가서 그 어떤 그걸 느끼고 다시, 경치를 느끼고 샤갈에 다시 그걸 느끼고 하는 게 제이와 함께하는 버킷리스트의 저는 종착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걸 너무 항상 꿈꿔왔었는데 맞아. 저는 그녀와 니스에서 그 꿈을 이뤘단 말이죠. 너무 행복하고 늦지막히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사실 거기 가서도 하는 것들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맞아. 그쵸. 거기에서도 하는 행동들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보통의 하루거든요. 근데 그녀 그런 공간에 제이와 가서 그런 보통의 하루를 보내는 게 내 꿈인데 저는 꿈을 다 이루고 왔어요. 내 가슴 속에 너무
난 이제 너무 행복해, 행복한 추억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우리 니스 가자라는 얘기를 하니까 와, 그때가 나는 제일 그 짧은 찰나인데 은기들이 엄청 혼란스러워하면서 확신을 갖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니스 가자라는 말 때문에 아, 내가 이 여자 옆에 머물 수가 없구나라는 걸 확신하는 게 너무 슬픈 거야. 진짜 억장이 무너져. 아, 나. 그리고 그 순간 약간 아, 로봇 제이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진짜 완전 다른 사람이구나. 확 느껴져. 아, 이걸 굉장히 완전히 이걸 공유할 수 없는 사이구나. 내 꿈을 공유할 수 없는 제의가 되어버렸구나라는 게 너무 크게 다가오죠. 너는 네가 아니었구나. 이게 정말 완전히 확신으로 그, 딱 그 전까지는 순간이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부정을 홀랑이었는데, 하고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우리는 이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사이가 딱 벌어지니까 거기서 막 그 막 흔들리는 게 막 보여요. 은기들이 다시 간다 해도 만약 진짜 제의가 다시 간다 해도 나는 그거를 그 처음 느껴보고 싶었던 건데 내 꿈을 이 제이와 근데 나는 이미 그것들을 겪었고 많이 속상하네. 지금도 좀 속상해. 막 또 올라오네. 아무튼 억장이 무너진 거. 근데 제이의 마음은 그때 사실 초반에 우리가 이제 가서 우리 나 갔다 오면 늦지막히 니스 가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말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제이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진짜 그때 우리 생각했던 거 꼭 하자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그때 마주하는 이 얼굴이 되게 제 입장에서 되게 혼란스러워요. 같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한숨이 모든 걸 말해준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떠나잖아요. 니스로 마지막에 혼자 니스로 떠나게 너무 되는데 너무 속상하잖아. 결국엔 진짜 은기 못 갔어 니스에. 맞아 못 갔어. 장기만 못 갔어. 제이만 갔어.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다시 좀 초연 재연 사면 오면서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초연이랑 조금 심상이 비슷한 라인이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넌 여기 있을 뿐이지 이 과정이 재연 때는 확실히 극복이었어. 극복의 뭔가 한 걸음이 아니라 그 이상을 내디딜 수 있는 제이. 그걸 노력하려고 하는 제이였어서 은기도 퇴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초연 때처럼 다시 함께 서 있는데 어쩌면 그 부분이 아직 제이가 극복을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정해가는 과정으로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저는 인정 또한 극복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행복한 마음으로 밟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아, 이렇게 그래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은기를 잘 건강하게 보내주는 그거를 이제서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니스로 갔을 때 제이는 그냥 이건 시작인 것 같아요. 처음. 제이의 처음. 또 다른 처음. 그러니까 다시와 처음이 같이 정말 새로운 처음을 맞이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처럼 제이 또한 또 다른 여기에서, 시작. 네, 여기에서 다시 처음을 맞이하고 어쨌든 이 고이 내 마음속에 이 안에 간직한 이 은기의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 내 안에 있는 은기에게 응원을 받으면서 다시 처음을 시작한다.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니스 도착했을 때 웃거든요. 마지막에 되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웃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제이에게 또 다른 어떤 또 시작이 될 수 있는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처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먼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실제 제이라면 네. 본인들이었다면 누굴 보면 됐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제이의 지금 몰입을 하고 계신. 아니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이를 포맷하면 정말 원망이고 미움의 행동이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둘 다 포맷 해버려. 나도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 그냥 둘 다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래도 그녀가 그녀에게 모르겠어 조금 선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좀 해방되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 근데 아무것도 둘 다 모르는 상태로 마주하는 것보다 나는 그 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둘을 포맷하는 것보다 누구 한쪽을 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은기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저는 포맷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저에게는 이제 보내준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별을 이제 인지하고 받아들이게 된 그런 상태에서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은기를 보내주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제이는 은기에게 은기는 제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다면 언니 확실히 근데 질문이 약간 이부답긴 하네요. 너무 속았어. 딥해가지고 아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으니까 전 패스할게요. 언니가 진짜 이렇게 훅훅 막 오는 게 있으면 잘 올라와가지고 편지 보고도 또 우시네. 맞아요 시작됐어. 진짜 이렇게 바로 아,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대사에 나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기야, 내가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저 별도 저 우주도 아니고 너였어. 이게 그냥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저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또 제이가 또 다른 평행 우주에 존재하는 제이와 은기를 보게 된다면 어떤 감정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만일 또 다른 평행 우주를 발견하게 되면 제이는 그 우주로 떠날까요? 이런 어떨 것 같아요? 언니 눈물 어떨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말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눈물 이렇게 맺혀 있어. 아 진짜. 아 웃더라. 아 제가 정말 언니 사랑하는 모먼트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갔어요. 우주에 가서 평행 우주에 존재하는 제이와 은기를 보게 됐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을 꿈꾸면서의 떠나기 전에 제이는 너무 그걸 마주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꿈의 이유가 거기에 진짜 또 다른 너와 내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몰라. 이 설레임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었던 거겠지만 은기를 떠나보내고 나서 평행우주에서 제이와 은기를 보게 됐다 했을 때는 그때는 제이는 그냥 다른 존재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나와는 다른 존재. 그리고 내가 있는 건 여기니까 여기 있는 내가 진짜라고 그건 네가 나한테 알려준 거잖아 라고 은기한테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래 내가 나여야 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들은 그냥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냥 행복하길 바라지 않았을까 싶고 평행우주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우주로 떠날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는 제이가 마지막에 하는 대사가 그래 나는 내가 선택한 이곳이 진짜 내 우주라는 걸 알아 라는 이 마지막 대사가 있는데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겪고 나서는 이 평행우주에 대한 걸 그냥 내가 가고 싶은 세계가 아니라 그냥 나의 세계는 나의 우주는 여기야 지금 여기는 내가 진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확신을 갖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요.
같아요. 아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끔 이제 이거를 제이한테 선택을 맡겼던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 나는 이미 우주에서 만났다. 은기를 발견했다. 라고 돌아왔다고 생각하니까 말한 것처럼 똑같은데 전혀 다른 은기라는 거를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내 앞에 있는 복제 은기를 더 매달리게 되고 예여야만 해. 가 돼서 내가 너무 더 외로워지고 더 고달퍼지고 너무 비참해지더라고. 맞아. 어떤 그런 존재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와닿아서 아 저기에 있는 은기와 제이는 내가 생각한 은기가 은기와 제이가 아니구나라는 게 더 확실히 와닿을 것 같아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또 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우주로 떠나지 않을 거야. 그냥 이제 그럴 것 같아. 돌아와서 은기가 했던 이제 별자리 이야기들의 별에서 그 나는 직접 가고 싶어 했는데 이제는 내가 바라보는 별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더 그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런 걸 더 관측하고 그 폭발한 별들에 대한 그런 더 연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게 곧 은기에 대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아 좋네요. 또 누가? 이분은 저 아니에요. 이분은 저 아니에요. 나예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안 들리나 봐. 네, 너예요. 너예요? 이게 약간 헤드폰을 쓰면 이렇게 통해서 오거든요. 아, 통해서 와서 네, 모르는 직접, 느낌이구나. 네, 네. 맞습니다. 자. 2부에도 어김없이. 자, 여러분들 뭘 식사... 채우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끼니 잘 챙겨드시고요. 항상 밥은 식사는 거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거 끝나면 든든하게 먹을 거니까요. 네. 자, 2부 통을 하면서 새삼스럽지만 참 소중하다, 감사하다 느껴지는 보통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저는 음식이 맛있다고 느껴질 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렇죠? 그 어릴 때는 제가 식탐이 조금 있었어요. 막 운동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또 소심해가지고 밥 먹다 보면 야, 나 이거 먹어도 돼? 이러면 싫은데 괜찮아 이랬단 말이야. 먹어 이랬어 친구들한테. 근데 그 퓨어하다. 그거를 진짜 가져가면 너무 속상한 거야. 근데 어느 순간 언제부턴가 내가 이 식탐이 없어지고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입맛도 없어지고 그냥 멍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지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그 순간이 너무 이 맛을 맛있다고 느끼는 이 그 찰나의 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 지금 아주 평범하고 아주 보통의 식사인데 너무 행복한데 이런 거. 또 우리 팀이 그런 것들을 너무 먹는 걸 좋아 추구하나 보니까. 진짜. 아 그렇군요. 어때요? 그냥 함께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소중하다, 감사하다, 뭐 연습실에서의 어떤 교류나 교감이든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모먼트들, 뭐 그리고 우리 뭐 그냥 같이 있을 때, 다 같이 뭐 밥을 먹고 뭐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행복의 순간들이나 소중한 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해야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모든 함께하는 때가 제일 새삼스럽지만 참 소중하고 그냥 뭐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있기만 해도 뭔가 특별한 이런 보통이지만 특별한 순간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저는 그냥 따릉이 탈 때? 따릉이 탈 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또 서울은 이런 게 잘 돼 있을까. 서울 충청도에는 없어? 다 각 지역마다 없는 있어. 것 같아. 있어요? 있어. 다 있어. 타슈 있잖아요. 네? 대전인 거 어디 있는데 타슈. 타슈? 타슈. 타슈? 전라도는 뭔지 알아요? 뭐예요? 타랑깨. 아 타랑... 진짜? 그래요? 진짜로? 진짜 사투리를 따서 해도 안 돼요. 있어요. 그, 아 그게. 진짜요? 와 아, 처음 알았어. 청주 찾아봐야겠다. 타슈? 타랑깨? 타랑깨. 오, 새롭다. 그 서울만 따릉이구나. 그래 따릉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따릉이가. 맞아.
그렇구나. 네, 저는 모든 순간들이 다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이 순간을 존재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해서 그냥 모든 순간순간들이 참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좋네요. 오늘 예. 너무 알찬 이야기가 되게 많았는데 더더더더 딥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좀 아껴두고 또 다음 기회가 있다면 네. 또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또 관객분들이 또 좀 찾아가시면서 보시면서 네. 깨닫고 오늘의 있고. 내가 나는 이런 걸 이렇게 받아들였다. 맞아요. 게 그 자기 상태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다가오는 공연이라서 맞습니다. 네. 이토록 보통회를 보러 오시라고 마지막 어필 영업 멘트를 하신다면 뭐 어떤 말 하고 싶어요? 아니 뭐 진짜 방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페어별로의 또 그 느낌이 정말 각각 다르고 그리고 같은 페어여도 그 날마다 오히려 진짜 정말 많이 다른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정말 안 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진짜 안 보시면 후회하실 거고 아마도 보시게 된다면 N차 관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뭐 김치국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진짜 김치국이어도 뭐 맛있게 먹으면 되죠. 예? 응? 지금 김치국 지금 먹고 싶지? 지금 뭐든 맛있어. 지금 다 맛있어. 네, 네 뭐. 어쨌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뭐 네. 결과적으로는 진짜 또 그러네. 제의가 아, 진짜 그러네. 결과를 되게 중시하기네요. 네, 그런가?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자주 쓰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의 대사에 있거든요. 결과적으로가 저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많이 쓰게 된 건가? 저는 평소에 사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아, 저도 사실 많이 써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계속 써왔던 건지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제 결과적으로 네 이 공연을 보러 와야 된다. 네 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황 씨는요? 네 오늘 뭐 저희 셋이서 이렇게 얘기 나눈 것들로만 해도 얼마나 재밌을 것 같아요. 뭐라고? 황비, 그러니까 너 따릉이 뭐 세워놔 여기다가. 저희가 뭐 깊이 있는 얘기도 나눴고 페어들마다의 어떤 특징들과 정말 그런 것들을 보는 재미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이게 업로드돼서 이제 보실 때쯤은 저는 완연한 가을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아 가을은 이토록 보통이에요. 네. 날씨가 맞죠. 또 얼마나 선선할까요? 그때쯤 되면 그 도시 위에서를 생각하면서 따릉이 타고 해화로 오셔서요. 저희 또 이제 이토록 보통에도 보시고 요새 그 서울이 너무 많이 발달되면서 하늘에 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희 극장 오시면 너무 예쁜 별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해외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 니스를 가보고 싶으시면 또 예스24 3관에 오시면 니스를 또 경험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샤갈 미술관 전국에 계신 샤갈 팬분들 저요 와서 저요, 보시면 저요. 샤갈의 어떤 그림들을 또 마음껏 보실 수 있고 네. 그 안에 또 존재하는 우리 배우들의 어떤 케미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새삼스럽지만 참 소중하다 감사하다 이런 감정들도 분명히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사랑을 뭐 배우기도 하고 또 인생을 배우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실 수도 있는 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아 가을에 진짜 공연 보기 너무 좋겠다. 너무 딱 좋은 공연이죠. 아 진짜 정말 제가 그 뭐 아까 샤갈 미술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또 미술 또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전체적인 그런 무대 미장진. 너무 아름다운 무대도 정말 아름다워서 진짜. 그런 그림들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냥 뭐 아까 은기한테도 하고 싶은 말 아니면 이제 관객한테 나한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마디라고 딱 꼽자면 고맙다.
고마워. 아.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연을 보면서 만약에 뭐 이별을 한 사람도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도 맞아요. 아니면 자기 본인이 힘든 일을 겪고 있거나 겪어왔거나 이런 어떠한 스스로에게나 그 대상에게 고맙다라고 건넬 수 있는 공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 이제 조금 선선해지는 날씨에 오면 너무너무 그 공기와 함께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꼭 와서 이 마음을 잘 담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이게 뭐 이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사람,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정말 이 마음이 막 너무 막 슬플 정도로 아름답게 울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이니까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뭐요? 나레이션이에요. 아, 맞아. 그때그때 최선의 선택을 한 당신이 있을 뿐이죠. 그 말이 너무 크게 다가와요, 여전히. 맞아요. 그 맞아요. 뒤에까지 해주시면 안 돼요. 전 그 뒤에도 좋아하는데. 그러니 부디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눈물이 너무 많이 나요. 저희가 이제 그때 뒤돌아 있는데 그때 막 아, 예. 아, 네. 그래, 뭐, 그렇죠. 맞아. 눈물 나. 하지만 더 이상 콧물이 나면 안 되니까. 참는데. 애써 참고 있죠. 애써 참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예. 너무 멘트처럼. 그렇죠. 마칠 시간이죠. 마칠 시간 됐죠. 맞아요. 네. 아, 이제 마칠 시간이 돼서 너무 아쉬운데. 맞아요. 뭐,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나눈 대화들은, 이럴 거면 뮤지컬은, 자, SBS 라디오 앱 고릴라. 오, 네이버 예, 친구. 네이버 앱 고릴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청취하실 수가 있대요. 네, 그렇습니다. SBS 팟캐스트 공식 유튜브 채널 스파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또 봐주시고 청취해 주시고. 네, 네. 뭐 계속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많이 봐주시고요. N차요, N차? 네, N차로. 예. 자, 이럴 거면 뮤지컬 감사합니다.